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왜 흔히 지름신이 내렸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흥청망청 막 쇼핑을 하는 거를 영어로는 go on a shopping spree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공부도 한번 이렇게 마음껏 원도 한도 없이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 이 강의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직장인 수험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자, 오늘 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접속사에 대한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문제 같이 풀었었거든요. 오늘은 가볍게 내용 정리한 다음에 남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 얘기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딱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구랑 구랑 연결을 시켜주거나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등위 접속사, 삼총사 이야기했었죠. 누구누구 있었어요? And, but, or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자, 얘네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앞과 뒤에 오는 말들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완전한 절이 왔다. 그러면 뒤에도 완전한 절이 대등하게 연결이 되었었죠. 자, 그 다음 종속접속사라는 것도 배웠어요. 종속접속사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주어동사가 있고 여기에 부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절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절이 들어가겠구만. 부사절은 어떻게 생겼었어요? 부사절의 리더인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아, 네가 주인이다, 주절 이렇게 불렀고 요 아래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종속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종속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했듯이 부사절 있었고 또 그치 명사절도 종속절이었고요. 또 그렇지 관계절도 종속절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 얘기 이제 앞으로 100번 더 나올 건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1번 볼게요. 자, 종속절에 밑줄을 치고 우리말로 옮겨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1번 The rainforest. Rainforest가 뭘까요? 열대우림. 열대우림이 are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습니다. Because, 반갑다. 얘 뭐예요? 그렇지. 이유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러면 이만큼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은 무슨 절입니까?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왜냐하면요. Trees are being cut down. Cut down이 잘라내는 건데 근데 being cut, BPP니까 이거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베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are, ing, 진행까지 들어갔으니까 베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he rainforests are disappearing.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지금 막 잘려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2번이요. The referees were unable to decide whether the player committed a foul or not. 그랬는데, referee가 누굴까요? 아,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요, were unable to decide.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 뭘?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목적어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 명사니까 여기가 명사절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표시한 요만큼이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웨더가 명사절 이끌 수 있어요? 오, 얘는 명사절도 이끌 수 있고요. 부사절도 이끌 수 있었죠. 여기서 명사절 이끌고 있어요. The player, 그 선수가요. Committed, commit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지르는 거. 뭔가 특히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 게 commit이죠. Commit a foul, 파울을 갖다가 저질렀는지 or not, 아닌지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The referees were unable to decide. 심판들이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뭘? Whether the player committed a foul or not. 그 선수가 파울을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번 갑시다.
Kate's mother was worried. 케이트의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셨답니다. 어, when 반갑다. 얘는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할 때라고 해서 부사절 이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 무슨 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자, 케이트가 didn't come home, 집에 안 왔을 때, 아이고 당연히 걱정하셨겠네. On time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때에, 제 시간에 이랬죠. 케이트가 제때에 집에 오지 않았을 적에 케이트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4번 봅시다. As soon as it gets dark, the fireworks will start. 그랬는데, as soon as, 얘도 반갑죠. 얘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하자마자 라 그래가지고 시간의 부사절을 이끈다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만큼이 부사절이고요. 부사절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Get, 어머 쌤 얻었나 봐요. 어둡다? 말이 안 되지. Get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와, 쌤 그러면 얻단지 하게 되단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보면 돼. 뒤에 형용사랑 같이 쓰였으면 뭐뭐 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어두워지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두워지자마자 the fireworks will start. 불꽃놀이가 시작될 겁니다. 괜찮죠? 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등위절이란 어떤 건지 종속절이란 어떤 건지 쭉 구경을 했어요. 뭐 개념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복습 안 하고 바로 뒤에 거 볼게요. 뭐야, 아까 했던 건데. 아까 했던 건데 또 나왔어요. 종속 접속사를 통한 연결이랍니다. 아까 전에 했잖아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종속절은 부사절, 명사절, 관계절 이런 게 이제 종속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젠 조금 더 자세히 뭐뭐뭐가 있나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대표적인 거 누구 있었죠? 뭐 너무 많지만 when, 그쵸? as도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었죠. 또 이유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지만 대표 한 명만. because, 괜찮아요. 또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도 있었죠. 누구 있었지? 그치, if, 대표주자. 뭐 기타 등등 그 많은 종류를 우리가 다 공부했었어요. 얘네들은 어떤 절이었어요?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굵직굵직한 요직에 앉아있진 않지만 이 부사절은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그랬죠. 자, 명사절은 어떻습니까? 명사는 일중독이잖아. 자기가 요직을 차지해야 된다고. 요직이 뭐 있는데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쓰이는 게 명사절이었죠. 명사절을 이끄는 리더는 누가 있었어요? 그치, that 대표주자고요. 또 누구도 있었어요? if나 whether가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그렇지, 뭐 what 같은 경우에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랬고요. 또요, 의문사도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것도 우리 명사절 편에서 다 배웠던 이야기고. 자, 관계절은 어떻습니까? 얘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치, 명사를 갖다가 쏙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절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요? 후 있고요. 사물인 명사를 꾸며줄 때는 which 있고요. 안 가리고 쓸 때는 that도 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쭉 공부했던 거니까 이제 그냥 문장 보면서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배웠던 거. 자, 종속절의 밑줄을 치고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랍니다. 우리 기왕 읽는 거 종속절의 종류까지 한번 볼게요. 1번, If you don't feel like making dinner, we can go out to eat. 그랬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보여요? 아, if. 그리고 콤마 찍고 떨어져 나와 있죠. 어, 쌤, 콤마 찍고 떨어져 나와 있다는 얘기는 부가 정보란 뜻인데, 맞아요. 그럼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if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무슨 뜻이었지?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조건의 의미였죠. 그러면 얼만큼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해석해 보세요. You don't feel like, 오, feel like ing를 쓰면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저녁 만들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 we can go out, 우리 나가면 돼. 뭐 하러? to eat, 먹기 위해서 나가면 돼. 우리 나가서 외식하면 돼.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렵지 않네. 2번 바로 갈까요? People assume that celebrities' lives are easy.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assume이라고 하면 가정하다, 추정하다, 막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어렵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냥 뭐가 사실이겠거니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건 잘 몰라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이겠거니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걸 우리 가정한다, 추정한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뭘? 아, 쌤, 여기서부터가 뭐를 해당하는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 자리죠. 그렇지. 우리 아까 정리할 때 대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명사절인 종속절입니다. Celebrity 여러 번 나왔죠. 유명인이라고 했어요. 유명인의 삶이 are easy, 쉬울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쟤는 스타니까 근심 걱정 없을 거야. 사는 게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3번 볼게요. Jason needs to find a tutor. Jason은요, needs to find,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튜터가 뭐예요? 이게 개인 교습하는 개인 교사예요. 개인 교사를 갖다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who, 반갑다. 얘는 뭐였더라? 관계 대명사.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저를 이끈다 그랬죠. 그래서 튜터를 이렇게 꾸며줄 겁니다. Who can teach? 가르칠 수 있는 개인 교사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teach라는 말은 재미있게도 목적어를 몇 개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개. 그러면 him, 그에게. advanced math, 이게 뭐예요? advanced가 발전된, 진보된 이런 거니까 발전된 수학이니까 어떤 수학이겠어요? 고급 수학. 고급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개인 교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관계절도 당연히 종속절입니다. 자, 4번 갑시다. Is there anything? 뭐 있나요? 뭐? 어떤 거? 쌤, 여기 that 이하가요. 어떤 건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치?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에요? 관계절. 관계절은 무슨 절이에요? 종속절. I can help you with,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일이 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라고요. 이건 너무 쉽다. B, 얼른 갑시다. 자, 종속절의 종류까지 구별해 보세요. 그랬는데 우리 아까부터 구별하고 있었으니까 똑같이 쭉 해볼게요. David is the most selfish person. David는요, 에요. 뭐예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냐? 뒤에서 이렇게 쓱 꾸며주고 있다고요. 명사 꾸며주면 뭐라 그랬더라? 관계절. 관계절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종속절이에요. That I've ever met. 쌤, have met. Have PP, 이거 현재 완료 아닙니까? 맞아. 현재 완료가요, ever랑 같이 쓰이면 이제까지의 경험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가장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궁금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죠? 자, 2번 볼게요. Monica was flattered 그랬는데 flatter라고 하면 우쭐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be flattered니까 이건 뭐예요? 우쭐해지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Monica가요, 우쭐해졌어요. When, 어떨 때 그랬을까? 쌤, when은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고요. 여기는 시간 정보를 주고 있는, 언제 우쭐해졌는지 시간 정보를 주고 있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 종속절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죠? When her friends complimented her. compliment라고 하면 칭찬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이 그녀를 칭찬했을 적에 모니카가 우쭐해졌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겸손의 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했을 때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막 사양하잖아요. 아닙니다. 라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딱 칭찬해주면 I'm flattered.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니까 제가 우쭐한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막 과하게 겸손한 것도 칭찬하는 사람을 또 무안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3번이요. Please don't tell. 말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Tell도 teach처럼 목적어를 두 개 취하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쌤, 뭐뭐를이면 목적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때 who는요, 막 꾸며주고 그런 관계사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끌어야 되네요. who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어요? 있는데. 아까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대표 주자 누구 있었지? that, if랑 whether. 그리고 의문사가 있었잖아요. 의문사. 아, 그럼 이때 who는요, 누가라고 하는 의문사네. Who broke the vase? vase가 꽃병이잖아요. 누가 그 꽃병을 깼는지를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장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명사절에 해당하는 종속절이었어요. 자, 4번 봅시다. Jessica thought. Jessica가 생각했습니다. 어? 뭘? 뭘 생각했지?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는 명사자리라면서요. 명사절이고 that은 당연히 명사절 이끌 수 있죠. 명사절이니까 종속절이에요. Her sister was annoying. annoying이라고 하는 게 막 짜증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언니가 진짜 짜증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죠? 와, 우리 지금 너무 쉽게 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번엔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절 종류까지 파악을 해볼게요. The company announced. announce가 뭐예요? 발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뭘? 오, 쌤,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입니다. 명사절은 대시 이끌 수 있습니다. 명사절은 종속절입니다. 여러분 책 써도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 명사절이에요. It would hire. 자, 고용할 거다. 여기서 it은 뭐겠어요? 회사겠지. 회사가 고용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뭘 고용합니까? 15,000명의 new employees, 새 직원이니까 신규 직원이라고 해볼까? 신규 직원을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announce란 단어가 어려워요. 그러면 TV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분 뭐라 그러지? 아나운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announcer. announce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뉴스 같은 걸 발표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아, announce가 발표하다구나. 자, 2번 볼게요. Karen couldn't tell. Karen은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테리 알다란 뜻도 있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한번 뒤에를 볼게요. 뭘?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명사절이고요. 웨더가 명사절 이끌 수 있죠.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했고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종속절이라 그랬습니다. The diamond. 그 다이아몬드가 was a real gemstone. gemstone이 보석이거든요. 뭐 진짜 보석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명사절, 종속절까지 봤어요. 근데 본 김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tell이라고 하는 게 말하다잖아요. 근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그쵸? 그래서 tell이 어떤 뜻도 있어요?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안다라는 거는 뭐를 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저는 고양이가 뭔지를 잘 압니다. 그러면 호랑이랑 고양이랑 구별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아는 거죠. 그래서 tell에 뭐, 어떤 뜻도 있어요?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특히 독해하다 보면 tell이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게 차이점을 구별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니까 알다, 구별하다, 말하다 세 가지 다 챙겨두세요. 자, 3번 가봅시다. Nobody knew. 아무도 몰랐습니다. 뭘? 아,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자리. 명사절이니까 종속절. 뭐를 몰랐냐면 Adam had such a lovely home. Adam이 그렇게나 사랑스러운 집? 아, 굉장히 좋은 집인가 보다. 그렇게나 멋진 집이 있다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such가 나왔잖아요. 우리 such 여러 번 했지. 얘는 뭘 꾸며준다? 명사 구를 통째로 꾸며준다. 지금 봤더니 어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에 명사 구가 통째로 왔잖아요. 그래서 such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쌤, 무슨 소리예요? ly 붙었으니까 부사죠. 이러는데 ly 붙었다고 다 부사 아니에요. 뭐에 ly가 붙어야 부사예요?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예요. 예를 들면 pretty, 예쁜 형용사죠. 그러면 prettily ly가 붙으면 뭐가 돼요? 그때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love는 뭐예요? 사랑, 명사잖아요. 명사에다 ly가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야, 이거 많이 시험에 나와요. 자, time 이거 명사죠. time에다가 ly가 붙으면 무슨 뜻이 돼요? 그러면 이거 일단 품사는 뭘까? 명사에 ly가 붙었으니까 형용사. 뜻은 시기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man은 뭐예요? 남자. 오, 이거 명사죠. 그럼 여기 ly 붙으면 뭐가 돼요? 형용사. 뜻은 뭘까요? 남자다운. 오, 별거 아니죠. 그래서 lovely home의 lovely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시다. Craig was chosen. Craig가요. be chosen. BPP니까 수동 선택이 되었습니다. 와, 쌤, 이때 as는 뭘로 해석이 될까요? as는 이때 딱 명사만 나왔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전치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델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래그가 모델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모델일까? 뒤에 봤더니 꾸며주는 말이 붙었어요. 명사 꾸며준 무슨 절? 관계절. 관계절은 무슨 절? 종속절 그랬죠. Who will be on the magazine cover? Magazine cover가 뭡니까? 커버 지난 시간에 복습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지지난 시간인가 언제 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렇게 덮는 이미지가 커버다 그랬죠. 그러면 잡지책이 있으면 그거를 덮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표지지 뭐. 그러니까 잡지의 표지에 나올 그 모델로 크래그가 was chosen,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종속절의 좀 하위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관계절이라고 하는 거,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쭉 총 복습해봤으니까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Never strengthen your tears And so you fight to keep from pouring out What if you unlock the gate that keeps your secret soul? Do you think that there's enough you might drown? If no one will listen, if you decide to speak. 네, 오늘은 잊어버리고 싶어요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숙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죠. 와, 아무것도 안 잊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 다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노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은 바보 같은 일상에 밀려서 자꾸만 잊혀지고 내 마음에서 좀 빠져나갔으면 하는 가시 같은 그 말들은 마음에 자꾸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 나쁜 일들은 그냥 빨리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 안 잊어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끼는 스웨터에 우리 내가 버린 나 무릎에 앉은 딱지를 잡고 긁게 되는 밤 손 댈수록 뿌옇게 되는 수채화 속 하늘 할 수 있는 일보다 언제나 앞선 맘에 슬퍼하는 일은 언제나 뒤늦은 나의 몸 좋았었던 일들부터 먼저 네, 이제 등이 접속사를 통한 연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볼 텐데 어떻게 하지? 너무 쉽다, 진짜. 설명 이거 다 해서 한 약 1분 예상합니다. 한번 재보세요. 자,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 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맞아. and, 또, but, 또, or 있었어요. 근데 얘네는 앞, 뒤에 오는 말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등 같아야 된다.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대등한 것이 와야지 연결해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동사구가 왔다. 그럼 여기도 뭐겠어요? 아니, 동사구! 만약에 앞에 투부정사구가 왔다. 그럼 뒤에 뭐 오겠어요? 투부정사구! 앞에 동명사구가 왔다. 그럼 뒤에도 뭐 오겠어요? 대등해야 되니까 동명사구. 제가 왜 쉽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쌤, A랑 B랑 그럼 두 개만 딱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세 개 연결해도 똑같아요. A, B, N, C 이렇게 되어 있어도 A, B, C가 전부 어때야 돼요? 대등한 것들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쉬운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랬습니다. Emma bought souvenirs. Souvenir 뭐예요? 아, 이거 기념품이에요. 자, Emma가요. 샀어요. 뭐를? 기념품을 샀어요. And, 그리고, 아, 얘 뭐지? 얘 등유 접속사잖아요. 그리고 gave, 주었습니다. 뭐를요? Most of them. 그것들의 대부분을, 여기서 그것들은 뭘까요? 그치, souvenirs, 기념품이죠? 기념품의 대부분을 주었습니다. To her friends, 누구한테 줬대요? 자기 친구들에게 줬대요. 그러면 여기 end 앞뒤에 뭐가 그렇게 대등하게 연결돼 있어요? 딱 보여요? 동사 플러스 알파, 동사 플러스 알파.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동사구. 그래서 동사구랑 동사구가 나란히 연결돼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 더 해볼까? 2번. Jake. Jake가요. Spent. 보냈어요. 뭐를 보냈어요? His weekend. 주말을 갔다가 보냈대요. 근데 얘가 뭘 하면서 보냈어요? Watching TV. TV 보면서. 또 relaxing. Relaxing은 뭐예요? 휴식을 취하면서. And. 그리고 나왔다. And 뭐예요? 등유 접속사예요. Eating. 또 뭐 하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수거 외웠잖아요. Spend, 시간 뒤에 ing가 옵니다. 그랬는데 여기 딱 봤더니 아이고, ing, ing, and ing 세 개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나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번까지 같이 풀었습니다. 됐어요. 3번. Sarah wanted to tell the truth. Sarah는요, wanted, 원했습니다. 뭘 원했을까?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했어요. But, 나왔다. 얘 뭐예요? 등유 접속사. 하지만, not to hurt. hurt가 상처 주는 거잖아요. 상처 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뭐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Mary's feelings. Mary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긴데, 지금 but 등유 접속사를 중심으로 뭐가 대등하게 연결돼 있어요? 뭐가? 아, 여기 나왔네. 투부정사구. 그리고 뒤에도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구.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두 줄에 걸쳐 있지만 제가 딱 보고서 뭐야, 세라가 원한 게 두 가지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와, 역시 영어 선생님이라 틀리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투부정사가 두 개니까 원하는 게 두 개란 걸 금방 안 거지. 아, 진실을 말하고 싶었구나. 아, 이 메리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구나. 이렇게 두 개 알 수 있다고요. 됐죠? 자, 4번 갑시다. Harry rides a motorcycle. Motorcycle이 뭐예요? 네, 오토바이. 해리가요, 오토바이를 탑니다. 자, 혹은 얘 뭐예요? 등유 접속사. Takes a subway. 뭐를 타요?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투부정사 남을 때 위해서로 해석됐잖아요. To get to work. 직장에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은 5월을 중심으로 뭐랑 뭐가 연결돼 있어요? 동사 플러스 알파, 동사 플러스 알파. 뭐라 그래요? 동사구라고 부르죠? 동사구, 동사구가 대등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B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봤더니 지금 and라고 하는 뭐가 딱 보여요? 등유 접속사가 보여요. 그럼 앞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앞뒤가 대등하게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는 뭐가 왔어요? To understand a language,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구가 왔죠. 그러면 뒤에도 대등해야 되니까 뭐가 와야 돼요? 투부정사구가 와야 돼요. 그럼 speaking 할 일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To speak으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는 당연히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면 아, 이 앞에 엄청 긴 애들이 뭐였구나, 주어였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해 볼게요. To understand the language,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and to speak it,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은요, are입니다. 뭐예요? Two different skills, 두 가지의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왜 가끔 보면 이해하는 건 엄청 잘 이해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 확실히 이해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은 별개의 기술이더라, 이런 거고요. 자, 2번 갈게요.
Larry needs to get more sleep or to drink more coffee.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등이 접속사예요? or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봅시다. Larry는요, needs,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 필요가 있어요? To get more sleep, 더 많은 잠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투부정사가 나왔네. 그럼 얘는 누구랑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투부정사랑 뒤에 이만큼 투부정사랑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To drink more coffee, 더 많은 커피를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 딱 보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레리가 지금 필요한 게 두 가지구나. 어떻게? 투부정사가 두 개인 걸 보고 얼른 눈치를 채는 거지. 첫 번째, to get more sleep, 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to drink more coffee, 커피를 더 마시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3번. The president stepped out of the plane and waving his hand. 그랬는데 이번에는 등이 접속사 누구 있어요? and 있다. 그쵸? 그러면 and 앞뒤가 대등하게 이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 봤더니 the president, 그 대통령이요. stepped, 여기서는 뭐 과거형으로 쓴 거 보니까 이거 동사로 쓰였구만. 그럼 발을 내디뎠다 하면 되겠어요. out of the plane, 비행기 밖으로. 그럼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waving his hand, 손을 흔들었대요. 잠깐만, 앞에는 봤더니 동사 플러스 알파 뭐예요? 동사 구잖아요. 그럼 뒤에도 뭐 나와야 돼? 동사 플러스 알파, 동사 구가 나와야 돼요. 근데 waving은 뭐예요? 이거 동사 아니에요. 그냥 동사 비슷하게 생겼지. 나중에 뭐 준동사다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게 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동사로 바꿔야 되겠네. 어떤 동사? 앞에 과거형 동사 썼잖아요. 그럼 얘도 waved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행기 밖으로 나와서요. and waved his hand,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봅시다. many teens, 많은 10대들이요. like, 좋아합니다. 뭘? to play sports, 스포츠 하는 거를 좋아한대요. but, 반갑다. 등이 접속사죠. 그리고 do not like, 그리고가 아니구나. 하지만 do no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를? to study,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잠깐만, 지금 but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어져 있어요? 동사 플러스 알파, 동사 플러스 알파. 뭐가 나란히 이어져 있어요? 동사구, 동사구. 잘 썼네. 그래서 4번 문장은 맞는 문장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3번 갑시다. 자, 주어진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고쳐보세요 그랬는데 1번 맞췄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완벽하게 대등한 연결에 대해 이해한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How can you eat everything? 어떻게 너는 먹을 수가 있니? 모든 걸 먹을 수가 있니? 그리고 나왔다. 등이 접속사. Not gain weight. Gain weight이 무게를 얻는 거니까 내 몸에 체중이 늘어나는 걸 얘기해요. 살이 안 찔 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and 앞뒤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될까요? 쌤, eat everything. 모든 걸 먹는다. 이게 동사 플러스 알파니까 동사 구고요. 그렇지. 앞에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eat은요, 동사 원형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뭐 써주면 돼요? 동사 구 써주면 되고요. 얘 원형 써야 되니까 그냥 gain 이렇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올바른 형태로 바꾸라 그랬는데 뭐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움찔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둔 거 잘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자, 2번 갈게요. You may register. 자, 여러분은요. register,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by visiting the website or by call the office. 자, 이번에는 등이 접속사 뭐 나왔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치, or. 얘 앞뒤로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이 되죠? 앞에 뭐 나왔어요? by 전치사 플러스 ing. 전치사 뒤에 있는 ing는 뭐예요? 예,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뒤에도 똑같이 차야지 전치사 플러스 뭘로? 동명사로 이루어지면 된다고요.
근데 by는 전치사 중에서도 무슨 전치사예요? 방법의 전치사죠.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visiting the website. 웹사이트를 갖다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by calling the office. 사무실에 전화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you may register. 여러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얘기라고요. 괜찮습니까? 자, 3번 갑시다. Timmy was not paid much, but do the project in order to gain the experience. 그랬는데 이번에 등위 접속사 먼저 찾아볼까? 그치, but이에요. 그럼 앞뒤가 대등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Timmy는요, was not paid. pay가 돈 주는 거죠, 지불하는 거. 그럼 was paid는 BPP 수동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지급을 받는 거. 돈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d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해요. In order to. 와, 얘는 고민할 필요 없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Gain the experience.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자, 그럼 앞뒤에 뭐가 대등하게 연결돼 있어요? 어, 쌤. Was paid, was not paid much. 이거 동사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뒤에도 동사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동사 중에서도 지금 시제가 과거 시제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그러면 얘도요, 과거 시제 did로 바꾸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Timmy는 was not paid much. 돈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but did the project in order to gain the experience.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다. 4번. The tourists have an option. 그 관광객들은요. have an option. option이 선택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대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대요. 어, 근데 어떤 선택권이지? 투부정사가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거 아시죠? To visit a temple. 템플은 어디예요? 이거는 사원이에요. 사원, 종교 사원. 사원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요. Or, 아 반갑다. 얘 등위 접속사잖아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안 봐도 알겠네. 앞에가 투부정사구 나왔으니까 뒤에도 투부정사구가 나와야 되겠죠. To relax at a spa, 온천에서 relax, 이렇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투부정사구가 an option이란 말을 꾸며주고 있었죠. 그럼 얘도 대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무슨 일을 할까? 얘도 얘를 꾸며주겠지. 그럼 두 개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 관광객들은요, have an option to visit a temple or to relax at a spa. 사원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스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떻게 구와 구를 대등하게 연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I'll be here still. Can tell you where you alone must go. There's no telling what you'll find there. God, I know the fear. 자, 이번에는 절과 절의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쌤, 등위 접속사 이렇게 짧달막한 애들만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 전혀 아니에요. 절과 절, 긴 덩어리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연결할 수 있다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아. 등위 접속사 뭐 있었지?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예, and, 또, but, 또, or 있었죠? 근데 이 A, B 자리에 대등한 아이가 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짧달막한 거 투부정사구,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동명사구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A 자리에 완전한 절이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하나 없는 완전한 절이 왔다고요. 그럼 B 자리에도 뭐가 와야 돼요? 어, B 자리에도요.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오호. 자, 만약에 A 자리에 종속절이 왔어요. 아까 종속절 중에 우리 뭐 배웠지? 어, 명사절 있었죠. 만약에 A 자리에 명사절이 왔다. 그럼 B 자리에도 뭐가 와야 돼요? 어, 명사절이 와야 돼요. 또요, 종속절 중에 뭐 있지?
부사절. 그럼 A 자리에 부사절이 왔다. 그럼 B 자리에도 뭐 와야 돼요? B 자리에도 부사절이 와야 돼요. 아, 완전 쉽네. 자, 만약에 이게 두 개 이상 연결되어 있을 때에도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어, 당연하지. A, B, 그리고 등위 접속사 C가 왔을 때에도 A, B, C가 모두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같이 봅시다. 자,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 갑시다. Stacy likes playing soccer, but Chan hates playing any sport. 그랬는데 일단 등위 접속사 누구 봤어요? 아, but 있어요. 자, 앞뒤가 어떻게 대등하게 연결됐나 보세요. Stacy는요, 좋아합니다. 뭘?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거를 좋아해요. Chan은요, hate, 싫어합니다. 뭘? Playing any sport. 어떤 스포츠든 간에 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러면 but을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히 다 갖춰진 완전한 절이 왔죠. 뒤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없는 완전한 절이 왔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 준 거예요. 별거 아니네. 2번. This is the mug that Tom made and that he gave me for my birthday. 등위 접속사 찾았습니까? 어딨어? 어, 여기 있다. 자, 그럼 앞뒤에 어떻게 연결됐는지 봅시다. This is the mug. 야, 이게 머그잔이야. That. 근데 어떤 머그잔이에요? 오, 머그잔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요 절은 무슨 절? 어, 명사 꾸며주면 관계절. Tom made. Tom이 만들었던 그 머그잔이야. 그리고 that. 오, 쌤, 지금 and를 중심으로 관계절, 관계절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대등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도 누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얘도 머그잔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he gave me, 그가 나에게 주었어, 그 머그잔을. 근데 왜 줬어요? For my birthday, 내 생일을 위해서 내 생일 선물로 줬어, 이렇게 되는 거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관계절과 관계절이 이렇게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다시 붙여볼게요. 이것은요, is the mug that Tom made, 탐이 만들어서 and that he gave me for my birthday. 나한테 생일 선물로 준 그 머그잔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자, 3번 가봅시다. Because I closed the deal and because I got promoted, let's celebrate. 그랬어요. 얼른 찾아봐요. 등위 접속사. 어딨어? 여기 있다. And. 그쵸? 그러면 and 앞뒤에 어떻게 나란히 연결돼 있어요? 얘는 눈에 딱 보이네. 그치? because가 이끄는 이유의 부사절이랑요. 그 다음에 또 because가 이끄는 이유의 부사절이랑요. 나란히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close the deal의 close the deal은 뭐지? deal이 뭐라 그랬더라? 예전에 배운 적 있어요? 어, 거래, 협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뭔가 야, 그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그거 줘. 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협상한다 이 얘기입니다. close는 원래 뭐예요? 닫는 거죠. 닫는 거. 그러면 이 어떤 계약이나 협상을 아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기로 해요. 라고 딱 문 닫는 거. 이걸 뭐라 그럴까? 협상을 체결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요. 그 협상을 갖다가 체결했고요. 그리고 because I got promoted, get promoted, 승진이 되다 이거거든요. 제가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let's celebrate, 우리 celebrate, 축하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하하는 이유 두 가지가 딱 보이잖아요. because 첫 번째 절, because 두 번째 절로. 자, 4번 볼게요. One of the triplets was a boy, the second a girl, and the third another boy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뭐 보여요? 등위 접속사 찾아보세요. 어, 여기 있어. and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One, 한 명인데요. of, 아, 얘 뭐라고 해석했더라? 네, 뭐뭐 중에서 of the triplets. triplet이 뭐냐면 셋쌍둥이거든요. 그러니까 triplets, 셋쌍둥이 중에 한 명이 was a boy, 남자아이였고요. The second, 두 번째는 a girl, 여자아이였고요. And the third, 그리고 세 번째는 another boy, 또 다른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하다. 쌤, 완전 이상해요. And로 대등하게 연결이 되려면 원래 주어였습니다, 동사. 그 다음에 보충해주는 말, 보어. 그러면 이 뒤에도 주어, 동사, 보어. 여기도 주어,
동사, 보어. 이래야지 지금 형태가 하나도 안 똑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원래 써보세요. 이거 원래 뭐였을까? The second was a girl. The third was another boy. 그럼 요거는 대등하다고 인정해 주실래요? 아, 이건 매우 대등하죠. 그쵸? 근데 왜 was를 홀랑홀랑 빼먹었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의 반복은 싫어하거든요. 이 반복하는 거 생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연구할 배울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일단은 아, 얘가 반복이 돼서 생략이 된 거고 원래는 이렇게 똑같은 구조였구나 라는 것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잘했어요. B번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딱 두 개만 해볼까요? 맞으면 T를 쓰고 틀리면 F로 표시를 한번 해보랍니다. 자, 봅시다. 1번 Some agree with the plan. 어떤 사람은요? Agree니까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동의를 해요? 그 계획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disagree. 이거는 동의 안 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요. And 그리고 some. 어떤 사람은요? Don't care. Don't care는 뭐예요? I don't care. 아, 나 상관 안 해. 뭐 하던 말던 상관 안 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로 이을 수 있을까? 이게 대등합니까? 안 대등한 것 같은데? 얘는 주어동사, 주어동사 잘 갖췄는데 얘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럼 얘만 주어 챙겨주면 되겠네. Some. 그래서 some agree with the plan. 어떤 사람은 계획에 동의하고 some disagree with it. 어떤 사람은 그 계획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some don't care. 어떤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대등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2번 갑시다. Vertebrates. 이게 뭐냐면 척추동물이에요. 척추동물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backbones. back, 등이잖아요. bone이 뼈예요. 그럼 등에 있는 뼈니까 뭐예요? 척추지. 척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왔네. 뭐예요? 등이 접속사입니다. invertebrates. 이건 뭐예요? 인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잖아. 무척추 동물이에요. 무척추 동물은요.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뭘? them, 그것들을. 즉, 척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잘 썼습니까? 잘 썼지.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앞뒤에 구조가 대등하게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맞는 문장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잘했어요.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라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남은 문제 마저 풀어오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